여러분. 산타 TV. 오늘은 산타 TV가 강원도 오봉산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여기 주차장 맞은편 쪽으로 여기 지금 공사 중인데, 여기가 등산로 입구가 있어요. 저는 이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주차장 맞은편에 있는 등산로 입구, 다리 이름이 고용이교. 그러면 지금부터 오봉산 정상을 향해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산아, 산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산이라면 어디든 가는 남자 산타입니다. 오늘은 오봉산을 찾았습니다. 춘천을 들머리로 하는 청평사 유원지 쪽으로 찾았어요. 이곳 오봉산도 대한민국 100대 명산에 꼽히는 아주 멋진 산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오봉산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소양호 한쪽에 우뚝 솟아 있는 오봉산. 다섯 개의 봉우리가 연이어 있어서 오봉산이라고 불립니다. 오늘 저는 청평사 유원지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코스로 오봉산 정상에 오릅니다. 이 코스는 재밌는 암릉 구간들과 정상 부근의 아주 좁은 바위 틈을 지나야 하는 홈통 바위를 만나요. 경치도 너무 멋지고 코스도 아주 재밌습니다. 주차장에서 계단길을 쭉 올라오다 보면 오봉산 갑니다. 정상으로. 오, 대박. 좀 전에 그 이 정도 지나자마자 이런 암릉 구간이 나타납니다. 오, 이런 재밌는 구간이 있네요. 남는 구간은 약간 중독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괜히 바위만 보이면 막 기어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런 남는 구간은 산행의 묘미인 듯 합니다. 팔봉산에서 만나는 남는 구간의 묘미는 남능을 만날 때마다 탁 트이는 경치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아주 멋진 소양호와 어우러지는 경치를 볼 수 있어요. 저 멀리 소양호 보이십니까? 첫 번째 암릉 구간을 지나 계속해서 오봉산 정상을 향해 갑니다. 오봉산 정상 1.8km. 지금부터 잠시 오봉산 숲속의 소리를 만나볼까요? 오, 여러분, 두 번째 암릉 구간입니다. 와, 여기 지금 출발한 지 50분 정도 됐어요. 하지만 여기 두 번째 암릉 구간 오르다 보면 꼭 뒤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따봉 따봉
아, 지금 딱 이 계절의 산의 모습이 저는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겨울에 눈 내린 산도 너무 멋있는데 완전 푸르게 변한 이, 와, 이 활기찬 산의 모습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대박 대박. 두 번째 암릉 구간을 모두 다 오르면 오늘 코스의 딱 중간 정도 지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휴식. 아이고. 와. 여러분, 저는 지금 주차장에서 출발한 지 1시간 10분 정도 됐는데 이제 오봉 정상까지 딱 중간 지점에 지금 와 있어요. 여기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와, 뷰가 너무 멋집니다. 여기 오봉산도 코스가 쉽진 않습니다. 암릉 깔따기 중간중간 계속 나오면서 체력 소모가 한 번씩 확확확 있는 코스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런 평지 능선길도 섞여 있어서 적당히 휴식을 취하다가 오르고 휴식을 취하다가 오르고 약간 요렇게 코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와, 여기도 강추입니다 여러분. 따봉. 아이고, 가자 가자. 계속해서 정상을 향해 힘차게 올라봅니다. 세 번째 암릉 구간입니다. 와, 대박, 재밌겠다. 암릉 구간을 오를 때면 항상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 안전지지대가 없던 시절에는 와, 어떻게 여기를 올라갔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멋진 쉼터가 있는데요. 와,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배꼽봉. 이름 특이해요. 아, 여러분, 좀 전에 이제 배꼽봉을 딱 지나고 나면 요 앞에 이제 정상이 보입니다. 이게 오봉 정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 배꼽봉에서부터 이제 딱 30분이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오시다 보면 이제 정상 아래 이런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오봉산 정상, 그리고 여기로 내려가면 청평사 쪽으로 이제 하산하는 길이에요. 저는 오늘은 오봉에 올랐다가 다시 여기까지 내려와서 요 청평사길로 하산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상으로 오르는 길에 또 이런 이제 암릉 구간들이 조금씩 나오는데요. 오봉산 오늘 청평사 유원지에서 출발하는 코스는 이런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재밌어요. 왠지 이게 사진에서 봤던 오봉산 구멍바위 같아요. 좁은 바위 틈을 통과하는, 따란, 와 대박. 해산물 같아요. 그러면 올라보겠습니다. 해산굴보단 넓어서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통과 못해서 오봉에 못 가진 않겠죠? 여러분, 우와, 통과했어요. 우와 대박.
와 여기 와 장난 아닙니다. 보이십니까? 제가 방금 여긴 지나왔어요. 엄청나죠? 우와, 저도 통과했으니까 약간 건장한 체격을 가지신 남자분들은 여기 팔봉산 홈성바위 구멍바위는 통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와, 이 청평사 유원지에서 출발하는 코스가 체력 소모가 상당해요. 지금 2시간 30분 만에 정상에 다와갑니다. 와, 오, 다 왔다. 잠시 후에 오봉산 정상에 도착합니다. 도착. 저는 이제 오봉산의 정상 오봉을 촬영하고 지금 살짝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봉 정상의 경치는 이렇게 탁 트여있진 않아서 탁 트여있는 조망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올라오면서 뒤쪽으로 보이는 그 소양호의 그 모습을 마음껏 구경하고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홈송바위 쪽으로 원점 회귀하다가 청평사 쪽으로 하산해서 이렇게 돌아서 주차장으로 갈 거예요. 내려가면서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오늘 가져온 간식을 간단하게 먹고 내려가겠습니다. 오늘의 간식 김치볶음밥하고 햄. 짠. 여러분, 저는 이제 간단하게 식사도 마치고 이제 다시 하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래가 아까 전에 그 홈통바위 구멍바위 구간인데요. 여기를 다시 통과해서 내려가서 여기 올라오기 전에 있었던 그 갈림길에서 이제 다시 원점 회귀해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려와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밥 먹어서 지나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여러분, 정상에서 너무 많이 드시면 여기 낄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아이고, 됐다. 집에 갈 수 있겠다. 아까 그 갈림길까지 왔습니다. 이 계단으로 내려가면 청평사로 가는 길이에요. 청평사로 가다가 원점 회귀하겠습니다. 산타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오늘은 강원도 춘천에 있는 오봉산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청평사 유원지라는 곳을 들머리로 해서 오봉까지 쭉 올랐다가 쭉 원점 회귀하고 있어요. 오봉산은 중간중간 암릉깔딱 능성길 이렇게 쭉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제 암릉 구간들이 나와서 체력 소모가 꽤 큽니다. 그리고 정상까지 오르는데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체력 소모도 꽤 커요. 그래서 일단 물이랑 간식은 조금 많이 챙겨오시고요. 이 코스를 쭉 오르는 내내 뒤쪽으로는 계속 그 소양호가 보이는 뷰가 쫙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암릉이 끝날 때마다 한 번씩 조망 포인트가 척척 열리기 때문에 한 번씩 돌아보면서 조망도 즐기시고 휴식을 취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호봉산의 하이라이트는 홍통 바위, 그 구멍 바위를 지나가는 게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해상굴은 제가 통과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 호봉산 홍통 바위는 통과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강원도 춘천 호봉산에 오시게 되면 이 코스로 오셔서 이 홍통 바위를 한번 통과해 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총 소요 시간은 지금 주차장에서 다시 주차장으로 원점 회귀하는데 4시간 30분 걸렸어요. 넉넉하게 한 5시간 정도 되는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는 금요일날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아까 전에 지도상으로는 그 구성폭포 쪽으로 해서 청평사 유원지 주차장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었는데 제가 지나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청평사 주차장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청평사 유원지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산 완료. 산타TV.